할게요. 손 어깨 위로 올려 좌우로 트위스트하며 중심 이동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트위스트하며 척추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몸 풀어주세요. 다리 11자로 놔 손으로 원 그리며 내려갔다가 발 옆 터치, 일어나며 머리 위로 만세할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 펴고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엉덩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리며 따라할게요. 머리 위로 W 만들고 한 다리씩 골반 풀어볼게요. 좌우 반복해주세요. 팔과 다리 부드럽게 움직이며 몸을 깨워볼게요. 발끝 살짝 열고 서주세요. 두 손 모으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손등 뒤로 밀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가볍게 스쿼트하며 반복할게요. 시작할게요. 두 손 열며 한 다리씩 옆으로 열었다가 팔 가져오며 스쿼트 할게요. 팔 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가슴 앞쪽까지 활짝 열며 팔 크게 돌렸다가 가져올게요. 복부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만세한 상태에서 스쿼트 내려가 팔로 W 만들고 올라올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어주세요. 등이 굳거나 휘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등 힘으로 W 만들었다가 펴볼게요. 복부에도 계속해서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며 따라 할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따라 해주세요. 중심 이동 잘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무릎 앞으로 들며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당겨와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당겨올게요.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다리 뒤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앞으로 당기며 터치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잘 잡아주세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하고 한 다리 앞으로 뻗어 발끝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정강이 터치해도 괜찮아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사이드 밴드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사이드 밴드 할 때 옆구리에 자극이 잘 오는지 손으로 확인하며 따라해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마시고 사이드 밴드 할 때 내쉬어주세요. 속도를 조절해가며 엉덩이와 옆구리 펴볼게요. 옆으로 들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다리 들어볼게요.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귀 옆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을 가슴 앞에서 잡고 따라할게요.
눈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만 옆으로 펴볼게요. 스케이트 타듯이 팔을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속도가 빠를수록 심박수가 높아져요.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작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불타는 느낌 느끼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스케이트 타듯이 한 다리만 옆으로 탭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복부에 힘주고 따라할게요. 팔을 힘있게 앞뒤로 많이 움직이며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펀치 두 번 하고 옆으로 두 번 이동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 힘있게 펀치하고 엉덩이 뒤로 밀며 옆으로 이동할게요. 복부와 엉덩이 계속해서 긴장 유지한 상태로 동작 반복해 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스쿼트하고 무릎 펴며 엉덩이 뒤로 밀어볼게요. 무릎은 쭉 펴지 않아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도록 정수리 기울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다리씩 뒤로 길게 뻗었다가 두 번에 나눠 가져올게요. 앞다리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엉덩이에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슬로우 커피 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뻗었다가 가져오며 만세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전신 운동에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저희 채널에 슬로우 커피 100개 챌린지가 있으니까 도전해보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밀며 한 손씩 터치해 볼게요. 팔부터 등, 복부까지 긴장 유지하며 집중해서 동작 따라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동작을 조금 더 천천히 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자세에서 한 손씩 멀리 보냈다가 가져올게요. 복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리버스 플랭크 할게요. 손끝이 발을 향하도록 만들고 어깨부터 발끝까지 사선이 되도록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세요. 이 동작은 코어부터 허벅지, 엉덩이, 가슴, 팔, 목표까지 골고루 강화하는 동작이에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와 귀를 멀리한 상태에서 동작 유지해주세요. 복부 집중적으로 태워볼게요.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발을 내렸다가 돌려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는 만큼 발이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허리에 자극이 오는 분들은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를 들어 배꼽을 바라보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내릴 때 호흡 마시고 올릴 때 내쉬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상체 들고 무릎을 90도로 접어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날개를 당겨 뒤꿈치로 바닥 터치하며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 세워서 할게요. 호흡은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다리 올려주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다리를 사선으로 뻗었다가 가져올게요. 허리가 뜨지 않고 하복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각도를 찾아 다리 뻗어주세요.
손바닥을 대고 플랭크한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가져올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긴장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무릎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한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가져올게요. 복부 긴장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무릎 옆으로 가져와주세요. 힘든 동작이에요. 천천히 동작하며 30초 채워볼게요. 할게요. 어깨부터 발끝까지 길게 일직선을 만들고 배꼽을 등으로 붙인다는 느낌을 상상하며 버텨볼게요.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배꼽을 등 쪽으로 더 넣어볼게요. 런지가 많아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해졌을 거예요.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어볼게요. 가슴 옆에 손을 두고 상체를 들었다가 엉덩이 뒤로 밀며 동작 반복할게요. 상체 들 때는 가슴 앞부터 척추, 엉덩이를 뒤로 밀 때는 고관절부터 다리 후면을 스트레칭해주세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하며 1분 채워볼게요. 다리 앞으로 가져와 뒷무릎 세우고 앞다리 쪽 팔 길게 뻗었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고관절 안쪽부터 허벅지 앞쪽, 척추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할게요. 내 몸에 맞는 템포로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리가 좋아 천천히 척추 말아 일어나주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 넓게 열어 천천히 척추 말아 내려가 볼게요. 다리를 잡고 좌우 중심을 이동하며 골반을 풀어주세요. 고관절에 집중하며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펴고 천천히 척추마라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운동은 발레테라피.